예. 인사하고.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오늘 서울에서 우리 김기영 사장 그분도 왔는데 멀쩡했어요. 근데 대놈 배로 갔더니 비가 많이 억수가 쳐가지고 오늘 못 빼줄 알았더니 잠깐 또 멈췄네. 그래서 공간이 땅바닥에 질어서 이렇게 벽돌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전부 다 얘기했죠. 부지런한 제자는 선생을 쉬게 놔두지 않는다. 영어로. Early morning, early bird. 아니, 변 사장은 사업도 잘하고요. 미국에서 사업하다 왔죠. Intelligent student does not let teacher rest. teacher가 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서울에서. 많이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리가 얼마예요? 늘 감사하죠. 저는 저한테 뭐라고 배울 게 있다고 와주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나한테 뭔가 배우겠다 오시니까 엉터리를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라도 먼 길 온 만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둘이서 대나무 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배냐 하면 우리가 배기할 때 그냥 빼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빼면은 의미가 없어요. 네. 각도를 정확하게 하고, 각도가 41도에 42도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자세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막 힘으로 베는 게 아니라 자세로. 자,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네네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모두 잘 할 겁니다. 근데, 자, 조바심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중단세 하면, 목 요쯤에 대고, 이게 할 때, 이렇게 힘 주면 안 돼요. 힘을 빼고, 자, 파지는, 요렇게. 이렇게 두 마디 띄우고. 가볍게, 섀도우를 해보는 거죠. 이게 좀, 소리가 좀 덜 나는 금인데, 소리가 잘 나는 일진금 쓰는 사람들은, 이게, 자, 41도 요 정도죠. 좀, 이 마디 상으로 봐서, 한 세 번까지, 두 번, 세 번까지 뺐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섀도우를 해보고. 각도가 요 정도면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같은 방향으로 빼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근데 기술이 뭐냐면, 벤자리를 빼면 일본 국제발도도에서는 감점입니다. 그래서, 벤자리는 빼지 않고, 최대한 빼는 방법. 벤자리 안 뺐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빼기를 해야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내가 많이 깎아보면 이 마디를 치는 겁니다. 마디를 안 칠 수 없는 지금 높이인데 한 번만 해볼게요. 마디를 쳤죠? 네네. 그래서 요런 이제 정교한 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휴,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제 좀 지저분하게 뺐죠? 예, 예. 원래 깔끔한 승객이잖아. 근데 내가 한번, 자, 볼게요. 이 금이 지금 상당히 좋은 금인데, 힘도가, 가까이 와봐요. 네네. 지금이 스탠다드인데요. 요것은 소리가, 소리, 휘물 소리, 일본말 소리, 딥하다 그래. 많이 휘었다. 소리가, 소리 is deep. 많이 휘었죠. 자. 한 번만, 자, 요렇게 해서 배꼽 이하로 가면 올려배기인데, 내려배기로요. 깔끔하게. 자, 스피드와 각도. 두 가지가 맞아야 깔끔하게 배집니다. 스피드와 각도. 한 번 더 해보죠. 그냥, 이렇게 뵐까요? 응. 그렇죠. 잘했어. 옳지. 잘했어. 자, 한 번 더 반대해서. 옳지. 아유, 내려갈수록 잘하네요. 어때, 느낌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 예. 자, 이거 지금 이제 내려배기를 잘했네요. 아까는 지저분하게 뵀는데, 이번엔 웬일이죠. 깨끗하게 뵀네. 자, 여기서 중단세라고 합니다. 발이 앞, 왼발이 뒤로 가고. 자, 이때 옆으로 돌아오면 협체라고 하죠. 우리가 뭐, 그랜드 캐니언 협곡, 옆에 있는 협이라 합니다. 그죠? L10자, 협력자 세 개 붙으면 협이죠. 자, 이때
이게 올 때 팔 힘으로 할 게 아니라 허리가 돌아가서 근데 배기를 내려배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매지만 올려배기는 좀 더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아무데나 매는 게 아니라 위치를 잡고 됩니다. 약간 찢어 매기가 됐죠. 자, 영역 한번 해봐요. 자, 잠깐. 지금, 규영씨가 잘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흘려야 돼요. 네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각이 옆으로 가야 되잖아? 네네. 이렇게 흘리면 각이 세워져 41도가 되는데, 힘을 주려고 이렇게 뒤로 많이 뺀다든지, 이렇게 들면 안 돼.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던 자세가 아니고, 이런 자세가 돼야 돼. 자, 앞에서 한번 봐봐. 앞에서 나를 보면, 카메라 맞지 말고, 이런 자세에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거나, 그럼 옆으로 가잖아요? 네. 또는 힘 쓰려고 뒤로 많이 빼거나, 안 돼. 그냥 요렇게. 요 각도가 나와줘야 돼. 예. 한번 해봐, 다시. 자, 각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빼고 다시 볼게요. 형씨가 내려배기, 좌내려배기 세 번, 우내려배기 세 번, 올려배기 하나, 둘, 이렇게 봅니다. 세 번. 천천히. 이렇게 이제 찢어배기가 된 거죠. 깔끔한 배기를 요구하는 거죠. 네네. 너무 길단 말이죠. 다시. 같은 방향으로. 그렇지. 이번엔 좀 잘했죠. 옳죠. 흔들지 말고 반대. 옳죠. 한 번 더. 자, 올려배기 한 두 번을 하겠죠. 자, 이렇게 이번에 같이 여물썰기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한 5cm 간격은 놔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엔 잘했죠. 반대. 그렇죠. 조금 누워배기 패스. 오케이. 이게 누워배기라는 게 뭐냐면, 면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쪽으로 누운 거야, 지금. 앞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런 걸 또 유의를 좀 해. 핫. 바꾸고, 금지각이다. 이거는 이제 만들고 나서, 소리, 힘. 보통 스탠다드가 요 가장 깊은 데가 1.7, 뭐 8까지도 되는데 요건 2.5입니다. 소리가 깊다 해야지 많이 휘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일반 건데 한번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볼래요? 네네. 길이가 대략 about 74.5이지. 네네. 74.5 건데 무게는 보니까 1100? 네, 1100g. 1130 정도 됩니다. 가볍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소리도 잘 나고. 자, 한번 아까 이렇게 된 거를 세 번 내려배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주 종이 베이지듯이 되죠. 네. 성능이 최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내리 배기로 세대로 한번 해보는 게 좋죠. 하나, 둘, 셋. 아이고, 한 번에 실수했죠. 이게 스피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워줘야 되는데, 한 번 더. 성능은 아주 좋으시죠. 날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려배기입니다. 올려배기. 저, 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허리 하나, 둘, 셋. 자, 잘 배지는데, 내가 파킨슨이 있기 때문에 좌측은 좀, 예, 예. 겁이 나요. 근데 해야죠. 아무래도 파킨슨 효과가 있죠. 자,
아주 크십니다. 아주 좋은데요? 네. 이제 한 번 더 예쁘게 나왔어요. 한 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가볍고, 잘 들고, 밸런스 좋고, 아주 굿입니다. 오케이. 규영 씨, 예, 개인적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둘, 셋. 반대로, 천천히. 와, 잘했죠? 자, 숨 좀 돌리고. 숨 좀 돌리고. 천천히, 천천히. 옳죠. 이제 조금, 천천히. 자, 각도가 누웠죠? 천천히.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지 말고. 아, 이것도 좋은 각은 아닙니다. 좀 밀어 던져야 되는데. 자, 다시, 오케이, 다시. 네. 이번에는 규영 씨가 몇 번째 해보는 거죠? 아, 두 번째. 두 번째 해서 이번에 잘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긴장되고, 좀 더, 뭐, 좀 빨라지는 게 있네요. 대부분의 금객들이 서둘러요. 서둘 필요가 없거든. 한번 해보고, 잘하는 먼저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연습할 때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네. 좀 이제 급하긴 하지만, 연속배기라는 거예요. 연속배기는 어떻게 하냐면, 내려배고, 자, 요까지, 한, 뭐, 한, 내려 베고, 한, 뭐, 네 번까지 내려 베고, 그 다음에는 내려 베고, 바로 올려 베고, 발 바꿔서 내려 베고, 올려 베고, 연속 베기입니다. 네네. 하는 걸 뽑아야겠어요. 자, 여기서 연속 베기는, 내려 뱉죠? 내려 베고, 바로, 연속 베기입니다. 그죠? 네. 저는 이제 발을 바꿔서 내려배고 내려배고 또 그리고 자 지금 파견되면 왼팔이 금방 나니까 네네. 왼팔을 자꾸 안 하는데 왼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생각합니다. 연습을 자꾸 하면 파견선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바꿀까요? 오케이.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거 같이 천천히. 돼요. 아. 각이 너무 누웠죠? 네. 그럼 직접 베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이, 다시, 그쪽 베기를 하면. 왜 그럴까? 그렇지. 서둘러서. 서두르니까 각을 지금 밑으로 쭉 흘려야 돼. 같은 방향으로 다시. 천천히. 지금도 각이 좀 누웠지. 그러면 더 위로 올릴까? 각을 더 세워. 각을 세운다는 뜻이.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난 거야. 네. 이게 더 세운다. 이렇게 세우면 각도 이렇게 더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 알겠어. 지금도, 봐봐. 누웠지? 각이 누웠어. 누웠어. 자, 이게, 자, 이거를 고쳐. 자, 그럼 내가 해볼게. 네.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가면 반도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네. 다, 이게 41도, 2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41도 각도에 돼. 그렇지? 이게 더 세워진 거잖아. 그렇지? 네네. 이 정도 세워야 돼. 한 번 더 해보고 딴 거 끼워서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지. 가까워졌다. 오케이. 좋아요. 옳지. 약간 찢어내게 됐다. 옳지. 서둘지 말고, 천천히. 오케이.
또 넣었지? 네. 덜 뱉지? 쑥 들어야 돼. 아, 어째 그게 안 되네. 잠깐만. 여기 건도도 스텝이 있어요. 내려갈 때는 뭐, 자, 이렇게 됐지요? 네. 쑥 들어가면 이만큼 들어가줘야 돼. 네? 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이게 되면 뭐 단단한데, 한번 다시 해봐. 약간 밑에, 밑에 마디. 오케이. 단. 이 검은 아무래도 성능 테스트를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10 타임 폴드 안 계시고요. 한번 아름답죠. 코리안 타이거지, 오라인. 오라인, 그치? 카시라. 자, 이건 뭐, 75 정도 되고요. 75. 중량은 벌써, 50 정도 돼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 좀 굵은 거니까 제가 써야지, 아무래도. 자, 한마디 세 번 하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연속되기 보겠습니다. 아우, 찢어배기가 제대로 안 되네요.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됐죠? 깔끔하게. 금의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내가 파킹 때문에 이제 좀 되는 게 쉬운찮아서 성능은 뭐,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규영 씨가 한마디에 뭐 한 세 번씩 내려배기를 우측 좌측 해보고, 그 다음에 연속배기 내려배고 올려배고, 내려배고 올려배고 해보겠습니다. 흔들지 말고 천천히. 옳지. 옳지. 아우, 잘했어요. 천천히. 아, 그쪽 빼기가 역시나 조금. 옳지. 내려뱉다가 다시 올려, 여기. 내려뱉고,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내려배고 올려배기.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이제. 자, 1번 칼, 대도 있고요. 왁기자시 있습니다. 중도. 자, 이 뭐, 중도는 야전에서 밖에 쓰는 건 아니죠. 주로 뭐, 건물 안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두 개 쓰는 게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1번 검도에서는 두 자를 써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왁기자시죠. 대부분 뭐 45에서 55까지 쓰는데 좀 요즘은 일본 사람들 기억하니까 좀 길게 쓰는 거는 좀 길다 해서 5타치라고 합니다. 외수로 매죠 이거는. 자, 이 외수가 방향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꽉 안 잡으면 놓치게 돼요. 자, 끝에 좀 지저분하죠. 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역시 저번은 타이거입니다. 오케이. 내리배기 이건 참 잘 돼서. 근데 우 내리배기는 찢어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각도가 안 맞다는 게. 각도와 스피드 생각을 하면서 올려배기도 힘을 너무 주게 되면 옆으로 배게 돼요. 흘려야 돼. 힘 빼고. 그 다음에 위에서 너무 배기가 아니고 이렇게 배줘야 돼. 너무 배기가 되면 안 돼. 네. 저쪽이 면이 보이게 하지 말고. 자, 뭐 검도는 생각하는 운동이잖아요. 네네. 이번에 한번 잘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내려배기, 세 번 내려배기, 내려배고 올려배기, 내려배고 올려배기. 이렇게 남은 건 올려배기. 네. 오케이. 왜 그럴까? 서둘렀단 말이야. 내, 같은 방향으로 해봐. 내려배고 잠깐 멈췄다가 자세를 잡고 올려대기 봐. 같은 방향. 자, 올려대기 한번 해. 자, 이거는 굉장히 높죠. 제가 1m82인데. 미단 40은 될 것 같아요. 끊다 보니까 끊었네요. 자, 제가 이제 가르칠 때 흥분하지 마라, 서둘지 마라 그러면서 저도 흥분 서둘고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검도 힘을 빼고 각도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것도 잘못하면 자빠집니다. 자, 안 자빠지게 될 수 있도록. 어이구, 안 받 짜빠지게 되긴 했는데 부러져 버렸죠. 가운데가 다시 헤이 굵은 거였습니다. 자, 좀 제법 굵은 건데요. 자, 저도 한번 제대로 하는 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됐죠. 우측 빼기는 뭐 그나마 됩니다. 근데 좌측이 파괴서 되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됐죠. 하나 둘 조금 찢어베게 됐죠. 셋, 아, 역시 좌측이 좀 문제네. 자, 파견되면 항상 이 걱정인데 이거를 됐죠. 됐죠. 자, 연습하면 뭐 파견선 핑계될 게 아니라 되는 것 같으네. 자, 이거 세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눕게 되면 이런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리라는 거죠. 흘려 세워배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배라는 거죠. 이 각도 되게 약간 더 세우는 게 좋겠죠. 오케이. 일단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몸이 이제 받쳐줘야 됩니다. 방금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번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천천히. 둘, 셋, 반대, 천천히. 하나, 둘, 셋, 천천히. 한 번 더 올려대기. 반대로.